이제 오늘도 성룡 예초의굴을 가지고 풀을 다 깎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골고리 회전하면서 다 깎았습니다. 지금 풀 깎은 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풀 깎은 바닥을 보시게 되면 풀 잔해가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보이는 대로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유기물이 이만큼 많이 공급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름이 아니라 이 풀을 나지 않게끔 제초제를 치는 것도 좋겠지만 중간 골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풀을 깎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비닐 멀칭을 해서 이렇게 풀을 관리를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풀을 이렇게 깎아서 유기물을 공급을 다시 해준다는 것, 뭐 순환 농법이라고도 얘기도 하죠. 그렇게 키우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골고리 이렇게 풀을 전체를 다 깎았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옆에 있는 풀은 사실 이것은 그냥 예초를 해도 되고 아니면 제초제를 가지고 이것을 사실 자라지 않게끔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래는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풀이 있는 것을 깎아서 이렇게 없애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성룡 예초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동안 경험을 하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소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대한 또 성룡 예초기는 사실 이것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